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술주, 특히 성장주, 네. 우리 주식, 뭐 미국 주식도 역시 뭐 끌어갔던 그렇죠. 이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침 또 이게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나스닥만 2.몇% 올랐어요. 그렇게 좀 부진했는데 최근에 한두 주. 네. 갑자기 확 아마존이 뭐 엄청 뛰고 테슬라도 뭐 10% 가까이. 자, 그러면 이분과 함께 오늘 기술주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일단 저 기술주가 우리나라, 미국 일단 두 나라는 크게 오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올랐죠? 중국도 그렇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것은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전후가 바뀌면서 네. 시장에서 큰 변화의 하나의 소위 그냥 일반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소위 우리 메가 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변화에 저희가 지금 한복판에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예전부터 무슨 경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경제, 산업경제 그리고 한 200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거기서 하나 더 건너가서 이제 테크 이코노미 해서 기술 경제라는 얘기가 좀 미국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디지털 경제 하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가면서 디지털 뭐 그에 따라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테크 경제, 테크 이코노미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넘어간 개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술과 경제가 이제 한 묶음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삶 자체에 이래서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삶의 방식의 모든 면에서 네. 기술이 이제 접목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거기에 정치까지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약간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빼고요, 오늘.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이제 경제와 기술이 합쳐지면서 예. 속도가 아주 빨리 진화되는 그런 것이 특히 가속화된 것이 코로나의 어떤 시기적 특성이라는 예.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사실은 코로나 전보다 훨씬 그런 주식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예, 김프로님 말씀이 정확하신데요. 예. 어떤 시대적 상황이 분명히 가속화시켰지만 예. 그 전후 맥락에서는 분명히 좀 빨리 시켰고 그런 예. 것들 큰 변화의 방향성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예를 제가 한두 개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저희도 이제 선프로님이 하시는 그들이 하시는 지금 삼프로TV도 예. 유튜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불과 3, 4년 전, 5, 6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시청자가 지금 동시간에 2만 4천 명 정도. 엄청난 분들이 오면 네. 웬만한 이제 경제 방송보다 많이 보는 거거든요. 저 이제 네. 그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알지만 네. 그것을 그만큼 TV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새로운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로 바뀌어가는 현상인데요. 네. 그 UBS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거 네.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딱 보시면 TV만 갖고 말씀드리면 2000년대, 2010년만 하더라도 미디어 소비의 한 40% 정도 차지했는데 네. 지금 이게 30% 줄었고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는 20% 이하로 간다는 얘기가 돼요. TV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TV 방송국도 1000억대의 적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TV 광고의 그 수준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약간 떨어졌고 네. 그 대표적인 뉴스 방송대에서도 광고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 1, 2부 많이 나누고 중간 광고하고 PPL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려는 그런 아주 이유라고 그 방법이라고 보겠고요. 네. 사실 TV만 해도 그자마 다행이거든요. 라디오는 이제 팟캐스트랑 합쳐져서 그나마 명목을 유지한다 해도 라디오주도 지금 한 15% 수준에서 7, 8% 정도 줄겠고요. 예.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제 뉴스, 그러니까 신문이랑 그 잡지는 지금도 한 7, 8%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2030년에 가면 없어집니다, 지금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1%, 2%. 물론 그들이 회사는 있지만 그들도 설교 네. 소통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미디어, 온라인, 유튜브나 뭐 구글이나 네. 네이버 이런 쪽에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까지만 보면 정말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테크 경제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면 삼성전자가 먼저 생각하시고요. 네. 미국에서 보면 애플 먼저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기계회사, 전자회사의 어떤 한정되었었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농업에도 들어가고요. 네. 의류회사에도 들어가고 예. 예를 들어서
뭐든 운동하는 회사들이 있죠. 예.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짐 같은 데서도 헬스장에서도 헬스장뿐만 아니라 요즘 집에서도 헬스장 역할을 많이 하는 그렇죠. 스트리밍 서비스도 예. 많이 있고 네. 모든 면에 기술이 접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그림 하나 이만 보시면 이 판이 네. 얼마나 큰 판지는 아실 텐데요. 예. 이게 보면 전체에서요. 전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서 기술의 침투율, 기술이 얼마만큼 접목됐냐는 것인데요. 이게 2005년에는요, 네. 불과 10% 초반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 바그래프에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네요. 2015년에는 이게 이제 2015년에는 40%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해봤자 55% 정도 수준인데, 이게 2030년이면 거의 80-90%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모든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산업에 기술이 접목된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한 2030년쯤 되면 뜨개질 같은 거에도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뜨개질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자동으로도 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도 맞춤형 옷 같은 걸 제안해 주는 것들 많이 있죠. 일상생활에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로 보면 여러분 헤어샵 가면 네. 요즘은 남성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나의 파마 이후의 모습 색깔 다 시뮬레이션 해주잖아요. 그 아주 간단한 것들이로 아주 예를 드리는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 요즘 보면 많이 TV에서도 스마트팜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 같은 거. 네. 농장도 지금 네네네. 지하에서 하고 네네.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전부 다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산업에서 네. 기술이 접목돼 있고.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파마를 디지털 팜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뭐가 달라? 디지털 펌. 난 디지털 펌이라는 게 뭔지. 비쌌죠, 좀. 예, 네, 비쌌는데. 네. 우리 저 디자이너 분께 여쭤봤는데 결국은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디지털 펌인지. 하여튼 뭐 그랬던 디지털이 한참 유행할 때 뭐 그럴 네.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댓글에 그러잖아. 댓글에. 제발 좀 껴들지 말라고. 예, 기술의 등에서 계속해 주세요. 사회 전 분야로 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기술주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저희가 저도 기껏해야 아는 게 테라바이트밖에 몰랐거든요. 네. 뭐 하드디스크 1테라, 2테라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제타바이트. 네. 네. 제타 훨씬 더 큰 건가 보죠? 근데 그 수준을 보면 지금도 많이 데이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에 10배 이상 간다는 겁니다. 네, 그 네, 데이터 네. 사용량은.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클라우드가 됐건. 그렇죠. 모든 것들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심지어 많은 분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테슬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테슬라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그걸 자동차 하나로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테슬라도 결국 소프트웨어, 전자회사로 보는 사람이 많고 거기는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돼서 자율주행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꿈을 꾸는 것들이잖아요.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더 그림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 아까 김프로님도 시작하실 때 오늘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그렇게 비싼 주식이 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3,100달러, 3,200달러 그렇게 갔거든요. 아니, 아마존 하나가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높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9% 올랐다는 거 우리나라 시총이 10% 오른 거야. 맞습니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다, 지금. 네. 대박인 거죠. 말씀하셨지만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각각이 시가총 우리나라보다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무서운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시청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존 이렇게 비싼 주식이 더 올라가겠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다 똑같은 질문 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고민스러워. 진짜로 그 테슬라도 그렇고. 예, 제가 아마 테슬라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테니까 예. 그 말 잘못하면 실효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예. 아마존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주세요. 아마존 딱 이 그림 하나, 이 그림만 보시면 이해가 끝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다들 온라인 쇼핑 하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 예. 네이버에서 하고 뭐가 하고 계시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커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아래 거는 잊어버리세요. 아래 줄은 농업 그 식품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고요. 반은 전체에서요. 대한 전 세계 소매 판매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소매 판매에서 과연 온라인 쇼핑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뭐 7, 80% 됐다 그러면 성장률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 한 20% 초반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50%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요. 예, 50. 저는 늘 강의하고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방송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는 아무도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네. 다만 최소한 아마존의 성장이 끝났다. 이 온라인 시장이 끝났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비슷하게 20% 초반, 정확히 23%가 되겠고요. 이게 2025년이 가더라도 30%가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워낙 많이 빠르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저녁 11시 하면 새벽에도 배송이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네. 전 세계에서 보면 아직도 모르는 거죠. 비슷한 예를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제가 어디 가나 첫 번째 초보 투자가들 대상을 하면 첫 번째 미국 주식을 살 주식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다 쓰니까. 예. 또 하나 제가 비자를 얘기하거든요. 비자나 마스터요. 예. 왜냐하면 다들 비자 김프로님이나 여기 전프로님 카드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둘 중에 하나죠 뭐. 네, 그리고 예. 쓰진 않더라도 이슈는 많이 하셨잖아요. 발행은 그렇죠. 많이 하셨잖아요. 예. 진짜 많이 쓸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말이죠. 신용카드를 쓰는 인구가 20%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요?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네. 우리나라 특이하죠. 네. 아직까지 신용, 그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신용사회가 안 되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엄청 크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런 그림 보셔도 되겠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못 타시잖아요. 여행 못 가시지만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타본 사람이요? 타본,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이요. 그만큼 앞으로도 여행 수요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오면 여행 수요가 네. 엄청 커질 거라는 네. 얘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기술주는 우리 대표님 말씀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인 거죠? 결론은 뭐, 다 보시는 건 내시겠지만 전 이 그림을 따라오고 이해하셨다 그러면 네. 전 단기적인 주가라면 아무도 못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소위 이런 트렌드? 네. 이런 방향성에 있는 주식 최소한 아마존을 지금 팔고 간다? 지금 팔면 안 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죠.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면.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 갖고 있으면은 네. 나도 안 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살래니까 손이 약간가 들어가기는 겁나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갖고 있으면 저도 안 팔 것 같다니까요. 근데 새로 살래니까. 네, 그런 건 있죠. 근데 사실 보면 여러분들 거래하신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펀딩도 네.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이 포함된 ETF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또 소수점 매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아니, 크지 않은 옆 사람이 $50 샀는데 내가 $150 50센트 사봐요. 얼마? 에이, 못 사죠, 그거는. 네. 그래도 사는 게 낫까요? 사는 게 낫다고 보죠. 아, 이게 진짜 교수님, 제가 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증권방송 패널이에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테슬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테슬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테슬라도 진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네. 테슬라의 믿음을 갖고 있고 네. 스페이스X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사야 된다고 보고 있죠. 네. 사야 되고 갖고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이 어떻게 나온 간에 네. 그분들은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갖고 있으면 안 팔 것 같은데 사면 살래니까.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상당 부분에 여기 시청자분은 아니 계시지만 네. 좋다더라 급등할 거다 네. 이래서 S&P500에 들어간다 얘기해서 이번 실적 좋을 것 같다고 사는 분들은 네. 조금만 떨어지면 유유하실 분들이죠. 아.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진짜 일론 머스크의 믿음. 사실 유튜브에 보더라도 테슬라 모델 3가 됐건 Y가 됐건 단차 문제 엄청 많이 있잖아요. 계속 주적해요. 네. 아, 그런 분들은 테슬라 사시면 안 돼요. 네. 네?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은. 네. 왜냐하면 저는 주식이 인지조화라고 보거든요. 인지조화. 네. 네. 제가 늘 강의할 때 핵심은 인지조화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고 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믿음이 갖고 자기가 좋아하고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사시면 된다. 아, 정프로 현대차 사야 되겠다. 현대차 엄청 좋아해요. 그럼 현대차 사셔야죠. 네. 뭐 제네시스 뭐 새로 나온 것도 많이 타잖아요. 그랜저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럼 현대차 갖고 하셔야.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 현대차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요번에 20% 올랐어요. 굉장히 명쾌하시네. 왜냐면 네. 테슬라 어때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테슬라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 사지 마시고 인지 좋아. 네. 근데 테슬라 차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샀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근데 그분들은 지금 모델 3나 모델 Y 네. 사고 싶어 하신 분들 대부분 사고 싶어요, 실제로. 대부분이죠. 아, 저도 사고 싶은데 뭐 예. 모델 3는. 네. 네. 한번 또 고려해 볼게요, 그러면.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도 네. 나가시죠. 자, 그래서 어떤 트렌드들이 앞으로를 네. 점령하게 됩니까? 이거는 제 얘기보다는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달에 네. 앞으로의 유망한 트렌드를 12개를 얘기했는데 오늘 그 중에 6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분들 익숙하게 아시는 것들이요. 클라우드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아마존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쇼핑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쿠팡은 워낙 익숙하시겠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비접촉식 지불이라 그래갖고요. 예. 간편결제 있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페이팔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딱 이해하실 거 되겠고요. 음식 배달하면 뭐 대한민국 제일 빨리 할 때 있죠. 네. 배민이죠. 그러니까 배민이라든가 네. 미국에서 우버 이츠 뭐 이런 거 그런 네. 법 이런 거 얘기하겠고요. 다섯 번째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있을 것이고요. 예. 오늘 뉴스 우리나라에서 한 뉴스가 네이버거든요. 예. 네이버가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온라인 공연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딱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아니 그게 그렇게 좋대요. 네, 그러니까요. 돈 많이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공연보다 온라인 공연 훨씬 더 돈 많이 번다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랑 뭐 넷플릭스 이런 것이 되겠고요. 예. 다음은 협업 솔루션인데 우리나라는 약상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게서 워크 슬랙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도전 비전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네. 아, 많이 올라죠. 엄청 네, 올라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개념이 되겠고요. 네. 하나 더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오늘 좀 말씀드릴 거가 헬스케어 텍입니다. 헬스케어 텍. 네. 헬스케어와 그러니까 건강 관리, 의료 그리고 바이오 쪽이랑 기술이 접목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헬스케어 텍 1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하여튼 최고의 관심은 헬스케어 텍 쪽에 있죠. 헬스케어. 네. SM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저희 신강학교도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헬스케어 테크. 네.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헬스케어 테크라는 걸 개념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매일 이제 피해야 되고 네, 하고 계시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FDA에서 승인 나갔고 몸에 이제 패치를 붙이고요. 네. 스마트폰에 이런 데서 24시간 본인, 가족들, 의사선생님한테 다 갑니다. 앱에서 승인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보면 어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진단키트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다 헬스케어 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수술이라고 그래갖고요. 예. 많은 분들이 다빈치 수술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의료와 기술이 접합된 거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핫 이슈가 된 것이 막 비판도 많고 반대하시는 건 많지만 원격 의료죠. 네. 원격 의료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활발해 있고.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뭐 핑안이란 알리 건강 이런 데도 네, 엄청나잖아요. 네, 프로님 말씀이 네. 정확하겠고요. 미국에서는 텔레닥 같은 회사가 몇 개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그리고 비용도 비싸니까. 작년부터는 아예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수가도 다치면서. 네. 그 원격 의료겠네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헬스케어 택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네. 사실 재밌는 것이 알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국내 해외 헬스케어 전체 섹터 전부다. 그리고 의료 기기만 한 하드웨어 쪽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사상 최저가요? 최고가입니다, 지금. 최고가? 네, 거의 최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개만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거 말씀드리면 ETF요. 타이거 의료 기기가 있습니다. 타이거 의료기기. 예, ETF입니다. ETF. 네, ETF. 예. 거기에는 의료기, 여기 시즌 이런 게 들어가죠. 예. 들어가겠고요. 헬스케어는 시즌 플러스 셀트리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삼성 바이오직 다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예. 그것들이 사상 최고가 내지는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오늘 확 올라가겠네, 이거. 예. 예.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직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에 살 수 있는 것들.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지금 주가도 지금 18,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ETF가 재미없다고 그러시는데 네. 이게 단점이 하나하나에 대한 기술이나 하나에 대한 정보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시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셀트리온 지역에서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을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ETF가 충분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시즌은 이지선 씨가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살려고 그랬다 못 샀어요. 못 샀어? 네, 못 샀어요. 아, 산 게 아니고? 네, 못 샀어요. 잘 좀 해.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네. 가격이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두 가지로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자체를 보고 많이 네. 떨어졌다고 사는 분이 있고 많이 올랐다 그래도 계속 사시는 분이 있는데요. 딱 그 차이는 두 부류, 딱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적을 보느냐 안 보느냐. 네. 저는 많은 분들이 한국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강의할 때 한국, 미국, 중국 딱 똑같습니다. 네. 결국은 실적인데요. 대한민국도요. 올해 2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27% 정도 마이너스 납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 이익 전망 자체,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이
우상향하는 거는 몇 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게 보면 대표적으로 요즘 막 그 SK 머티리얼즈 이런 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요즘.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살아있는데, 네. 디스플레이가 업종이 마이너스 적자지만 좀 적자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좀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흑자 규모가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과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건강관리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건기식 이런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포함돼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만 보시던 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HTS에 다양한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찾아보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예. 어느 증권사 다 있습니다. 재무차트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재무차트. 재무차트. 예.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주가랑요. 주가 화면에다가 21선 50선 다 지우시고요. 예. 다양한 보조지표 지우시고요. 재무차트를 같이 그리시면 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예. 아. 똑같이 됩니다. 아, 다음에 우리 한번 저 주린이에서 꼭 한번 해봐. 해야 되겠네. 제가 다음에 해봐.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가 변동되는 거랑 이익이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볼 수가 있다고요. 그게 헬스케어가 플러스가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미국도 보여드릴까요? 네. 미국도 똑같은 분류로 헬스케어. 헬스케어라는 거는 그 제약회사랑 의료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네. 다 포함된 거가 사상 최고가고요. 네. 오늘도 사상 최고가고. 의료기기만 만들어있는데 의료기기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저것도 미국 ETF인가 봐요. 똑같습니다. 예. 하나는 105달러, 하나는 286달러인데 예.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사실 기술주들 이런 것들 있죠. 이익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줄어들었을 뿐인데 예. 전체적인 이익 절대규모가 커지는 거는 전 아시겠지만 11개 섹터가 있거든요. 예. 공식 분류가 예. 유일합니다. 오. 헬스케어 섹터가 플러스 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그래서 이익이 바탕이 되는 거를 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랐더라도 더 사는 거죠. 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이죠. 테슬라도 작년부터 처음으로 소위 이익 현금이 플러스가 났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순현금으로 생겼죠. 네, 맞습니다. 순현금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넷플릭스도 올라가는 건 딱 하나거든요. 계속 29분기 연속으로 20%씩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주가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날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 대표님 말씀은 지금 싸다고 사는 장이 아니고 네. 좋은 놈 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류에 맞고 네네. 그리고 실적 개선이 더 될 만한데 집중되니까 이 막대한 유동성이 그런 주식으로 집중되는데 왜 저 변방에 있는 데 가서 길목 지키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맞고요. 물론 이제 개중에는 좀 성장주로 한번 베팅하신 것도 주식 투자의 매력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조금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크게 보고 하시는 거죠. 예. 요즘이야 테슬라지만 테슬라가 10년이 상장됐지만 한 6,000%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6,000%? 6,000% 올랐는데 작년 초과까지는 9년 동안 올라간 게 없어요. 아니 그 상장 편이 된다 그랬어요. 마리오 하나 피고 나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기억하시죠? 모가스대에서 10달러 갈 수도 있고. 그럼요. 그게 불과 1년 반. 저 퇴출된다 그랬다니까요. 맞습니다. SEC에서.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이 8년 동안 쉬었다가 1년 만에 올라가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10년 동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하는 분이 계시고 아마 정상적으로 주식을 가끔 보시는 분들은 올인하는 것보다는 좀 이익의 바탕으로든 예. 한국이건 미국이건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의원님을 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의원님이 저기 대우증권 출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고태봉 센터장 아시죠? 고참이에요. 고태봉 센터장. 그러시죠? 고태봉 센터장이 저를 좋아하죠. 예, 네,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니까 항영이 형이 엄청 막 계속 그런 거였는데 그 직속 그 고참이시라는데 고참이시고 그리고 워낙에 미국 주식을 초장부터 미국 주식에 미치다 해가지고 그리고 MTN이라고 그 증권 방송에서 10년 이상 하셨단 말이야. 내가 아주 즐겨보는 저 증권 패널이신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자주 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TN도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태봉 이사님 선배라고요? 고태봉이 더 나이 들어 보이나? 네. 우리 동안이 세운데.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아니야. 훨씬 많아, 내가. 아,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깍듯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분,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이었고요. 조만간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